옛날 사람. 고궁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궁이 좋아서. 뒤뜰에 누운 고양이가 좋아서. 땅 따먹기를 하자. 여기서 아주 살기로 하자. 신의 기침이 레몬나무를 흔든다. 땅이 갈라지고 새떼가 날아가고 휘몰아치는 모래폭풍. 눈 떠보니 옛날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세계의 의심은 레몬 하나로부터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흙길 위로 마차가 지나갈 때 오래전 죽은 언니를 골목에서 마주쳤을 때 귓속에서 이명이 들렸다. 옛날 사람은 미래 사람이 되고 싶고 미래 사람은 옛날 사람이 되고 싶어서 궁 안에 덩그러니 놓인 문 앞을 서성거린다.
오얏나무에 걸린 감색 저고리, 인부들이 파놓은 흙 구덩이 위로 떨어지는 솔방울 하나. 모퉁이를 돌자 건물이 재배치되었다. 로마네스크, 로코코, 이오니아. 러시아 건축가 사바찐이 설계한 찻집. 발코니와 아케이드, 펜스로 둘러싸인 다과상. 처마에 달린 오약꽃 문양이 떨어지자 종이 낮게 울린다. 나무들이 솟아올라 빌딩 숲을 이루고 고양이가 나타나 홀짝 담을 뛰어넘는다. 멀리 보이는 신문사의 모던함 때문에 궁에 들어온 사람들이 기시감을 느끼고 돌아갔다. 덕수가 궁금해. 35분 소요된다는 중명전에 갔다. 중명전을 모르는 나를 덕수가 바보하고 말했다. 아니 나는 한국어를 잘 몰라서, 아니 나는 과거를 잘 몰라서, 궁금하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좋다. 한복을 입은 눈이 파란 아이가 돌담길을 따라 걷고 있다.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묻자 덕수는 러시아 하고 말했다. 흠은 가까이에 갈수록 궁금한 것이 많아져 덕수는 궁금이란 단어가 궁궐의 옛날 말이라 알려주었다. 사실 나는 덕수가 궁금해. 무수한 이름 중에 왜 하필 너는 덕수일까? 마지막 황제가 살았던 이곳에 황후의 잘 곳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러시아 건축가 사바찐이 설계한 휴식용 건물로 안내하고 나는 잘 모르는 것을 말하는 덕수. 고종의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황실의 서재에는 어떤 책들이 보관되어 있는지, 산책하는 행인들 얼굴에 만족감이 왜 서려 있는지, 나뭇잎이 떨어져 연못을 가득 메운 계절이 미래에도 정말 도래할지 알고 싶어졌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은 눈에 깜빡임에서 오는 걸까? 모래에 손을 파묻는 러시아의 아이가 저기 있다. 해설가를 넋놓고 바라보는 할머니가 저기 있다. 잘 모르는 마음이 믿음으로 변해가는 시간이 저기 덕수에게 있다. 벤치 옆자리에 앉은 자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당신은 나를 모르십니까? 고궁의 타임랩. 김은지. 한 명은 돌담을 녹음하고 한 명은 홀로그램 전시를 찍고 한 명은 이메일을 주고받고 한 명은 퀴즈를 내고 해시계의 양각 숫자판 좋아하는 숫자에 다들 손을 대어본다. 그렇게 찍었는데도 26초밖에 안 돼. 그렇게 찍었는데도 20초밖에 안 돼. 누가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 명은 열매를 줍고 유리도 줍고 가을의 마음을 줍고 어깨에 쏟아지는 빗줄기를 줍는다.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열매를 줍고 자리를 맡고 무슨 뜻인지를 묻고 동음 이의어를 검색하는 이 가을이 다 갈까봐 4시의 덕수궁 종소리 한 명 한 명씩 줍나봐. 덕수궁에 왔다가 들어가지는 않고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진다는 얘기가 있다. 덕수궁에 왔다가
입장료가 생각보다 비싸서 들어가진 말자는 사람과 실은 가고 싶은 곳이 경복궁이었다고 하는 사람과 그걸 왜 덕수궁에 와서 말하냐고 화내는 사람. 돌담길을 걸으면 정말 헤어지는지 궁금해서 오늘 걸어보았다. 여긴 정말 걷기 좋고 돌들도 이렇게 예쁜데 오래된 성당 건물도 보이고 시림 미술관도 있는데 헤어지기도 좋아서 눈을 감았다. 너의 입은 보이는데 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덕수궁이건 경복궁이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사람과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한테만 좋은 사람이었던 사람과 너만 좋으면 일단 좋았던 내가 덕수궁에 왔다가 들어가지는 않고 돌담길을 걸었다. 곧 헤어지겠구나 알았다. 덕수궁에 왔다가 들어가지는 않고 어떤 대답을 기다리진 않고 더는 궁금해하진 않고